선한 선생님이여,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예수님, 저의 재산 중에 일부분은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요.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은 나누어 줄게요. 그러나 저도 가정이 있고 저의 삶이 있습니다. 어찌 재산을 모두 다 나누어 주라는 거죠? 저는 그럴 수 없어요.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.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니 키가 작고 사람이마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니 예.